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. 나 어제도 이야기거리가 없었고 오늘도 이야기거리가 없고 내일도 이야기거리가 없어. 나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뭘 용을 써도 이야기거리가 없어. 사실 그것도 이야기입니다. 무력감의 서사입니다. 무력감의 주인공인 셈이고요. 근데 이 무력감의 서사가 결말만 바꾸면 영웅 서사가 됩니다. 어제 보잘 것 없었고 오늘 역경을 겪고 있는데 내일 나는 잘 된다. 그냥 이게 되게 고전적인 영웅 서사죠. 이래서 희망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사람이 의미 있는 이야기에 소속되고 싶어 하거든요. 의미 있는 서사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데 남이 만들어낸 서사에 그렇게 몸을 맡기지 마시고 자기 서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내가 가야 될 길, 희망, 목표를 생각해서 지금 나의 상태, 팩트죠. 옛날의 나의 상태, 그것도 팩트일 겁니다. 엮어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고. 제가 이제 장흥면 작가님 강연하시는 동안 올라오신 여러분들 그 질문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에서는 천사. 우리 본성에서는 천사. 엄청 두꺼운. 완전 두껍죠. 네. 그 책이야말로 정말 도서관에서 빌려주면 좋을 책입니다. 도서관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. 그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면 2주 안에 절대 못 끝내는 책입니다. 아, 그렇죠. 정말 벽돌 책이에요. 나의 서사를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